남은 머나먼 시간에 넘어 그곳에 사는 이들은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을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이야기. 붉은 열매 열리는 나무 아래 라라룰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저주에 걸리고야만 소녀의 이야기. 선명한 빛이 물드는 교회 푸르게 빛나는 오수가의 붉은 열매 화작가게 살짝 싸늘한 날씨 마침 묘하게 맘에 든 과자를 팔러 나가네. 자랑스럽게 기대해 이번에는 쓸 테니까 시계탑이 보이는 거리에서 삼스럽게 평소와 달리 떠들썩하네. 라랄루라 라키 나른한 햇살 비치는 거리 혼자서 붉은색 열매 파여 떠신가요. 나 심작이에요. 누구누구 따위 건 사지 않아 소녀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나와 별 다르지 않을 텐데 마스크만 들었는데 내 목소리가 오늘도 가닿지 않아 같아. 그렇게 모든 이가 모른 척 지나쳐갔어. 왜냐하면 그 손에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죽은 세상에서 홀로 살아온 저주받은 소녀의 이야기. 눈이 빠져라 코덴 와 빙그레 미소를 준비한 소년 아직도 포기치 않아. 시계탑의 시계침 모두 하늘로 향하고 배도 고파지는 무렵 눈뜬 낯선 손바닥이 서 있는 소녀를 밀어 가위바구니가 쏟아져 사람들은 과자를 밟고 지나쳐 태연한 표정을 짓고서 이참하게 주워 담는 손 하나 불안 또 다른 손 하나가 마구 뭉개진 파이를 가만히 입에 넣고 말하네. 이거 맛있네. 그 목소리에 맘이 마구 벅차올라 투명한 이 모습에 산을 그린 것 같아. 곧이어 그는 손을 소녀량에 뻗었어. 왜냐하면 소녀 탓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죽은 세상에서 두 사람만이 살았다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거야. 이 얼마나 가여운 이야기인가. 두 사람을 눈썼네. 누구보다도 환하게 나를 이렇게 낙은 사한 저주가 있나.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소중히 쳐져서 나 하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담긴 저주는 다 사라져 있었어. 마치 두 사람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어느 날 우는 그 잠에 들 거야.